다음은 글자 I죠? I를 한번 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해볼게. 마찬가지로 레더즈에서 I 더블 클릭하면 I가 나타났죠? 이제 글라이딩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벤트 먼저 해드렸죠. 이벤트는 when this fly click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해라 이 말입니다. 이벤트 요청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글라이더인데 글라이더는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모션이죠. 모션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.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글라이더 이기 있는 이 블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요 녀석이에요. 여기서 X와 Y 값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잘 보세요. 내가 이렇게 글자를 가져와서 여기다 둡니다. 두면은 이렇게 수치가 바뀌었죠. 그죠?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또 이렇게 수치가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하자면은 또 바뀌었죠. 그죠?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사각형, 이 백드랍, 그 스테이지죠. 스테이지는 굉장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. 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점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X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X, 알파벳 X죠. 그죠?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Y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한 점, 여기 있는 이 점이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X값이 얼마이고 Y값이 얼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. 그게 보다시피 X값과 Y값이 마우스 움직이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보면 여기가 지금 X가 0이고 Y도 0입니다. 그렇죠? X가 0고 Y가 0인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X값이 점점 커지는 거 보이죠? 그렇죠?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또 진행이 돼요. Y값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? Y값은 그대로 두고 Y는 0인 상황에서 X값은 바뀌고 있죠? 자 이렇게 이 가운데 지점이 제로인데 X값 제로이고 이 제로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가 됩니다. Y값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현재 Y값이 제로이죠. 그죠? 제로인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면 Y값이 점점 커지죠. X값은 그대로 두고 선생님이 마우스를 잘못 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. 자, X값은 그대로 있다고 보면 Y값만 보세요. 점점 커지죠. 또 내려오게 되면 Y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따라서 여기 가운데 이 지점이 Y가 제로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내리로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따라서 여기 있는 아무 점이라도 하나를 가지게 되면 그 점은 X값과 Y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여기는 X가 145, Y가 110 아래는 X가 119고 Y가 마이너스 100 현재 지금 마우스가 선생님 마우스가 가리키는 지점입니다. 또 왼쪽에 보면은 X는 마이너스 180이고 Y는 마이너스 83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. 사각형 피자 자르듯이 딱 잘랐을 때 오른쪽 위에 부분 사각형은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왼쪽에 이 사각형은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아래쪽 이 사각형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? 여기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가 되죠. 가운데로 딱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또 반으로 딱 나누어서 내등분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. 그죠? 그걸 이제 X좌표 Y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선생님이 이 글자를 끌고 가니까 이 글라이드 값들이 달라졌었잖아요. 그죠? 다시 한번 끌어볼게요. 그러니까 X값이 이렇게 바뀌었죠? 바뀐 걸 이렇게 가져다 둡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끌고 올라갑니다. 또 바뀌었죠? 여기 바뀌어있죠? 그걸 또 가져다 둡니다. 수치가 서로 달라요, 그죠? 그리고 이건 이쪽으로 와볼까요? 여기로 왔다가 그러면은 글라이드 값이 마이너스 173, Y는 131 선생님 하나씩 똑같이는 할 필요 없어요. 똑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. 힘들어요.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80, 마이너스 104 이쪽으로 오면은 X는 플러스 153, Y는 마이너스 109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글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클릭하면은 이렇게 움직였다가
움직이는 거죠. 이걸 이제 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죠? 그래서 가지다 줄게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글자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다닐 수가 있죠. 그죠? 자 이제 마지막 글자 하나는 N이 남았습니다. 그죠? 수빈 하려면은 그죠? 수빈이 S-U-B-I-N V-I-N이었는데 선생님이 B로 했네요. 그죠? 수빈 S-U-B-V 한국말로는 한국어로는 V라고 하죠. V-I-N 그죠? S-U-V 선생님은 B로 했는데 여러분은 V로 해서 수빈 마지막 N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